자, 계속해서 NALCS 플레이오프 중요시 B조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팀 위퍼스가 확실히 누누정글을 필두로 뭔가 좀 새로운 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누누 정글도 그렇고 시바나가 강타를 듬으로써 이제 오브젝트에도 강한 힘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스노우볼링을 적극적으로 굴려 나가면서 바론까지 챙기고 결국엔 승리를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팀 임펄스가 일단은 1승을 챙긴 상황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샤오웨이샤 선수가 오리아나 라인전 구도 자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한타 때 충격파와 불협화음의 데미지를 바탕으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샤오웨이샤 선수의 날렵하고도 강력한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네. 확실히 이제 샤오웨이샤 선수가 이제 제 기량 자체 이제 올라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비역순을 상대로 이제 라인전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경기 샤오웨이샤오 선수가 카서스라던가 뭐 오리아나 이런 플레이 이런 챔피언들을 꺼내왔을 때 플레이 자체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팀 위퍼스 선수들이 좀 이제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이런 플레이를 한다면은 그렇죠. TS가 그냥 밀고 이제 레드 사이드에서 경기를 했던 팀 위퍼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주도권에서 이제 팀 위퍼스가 한 번 더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순간부터 물론 뭐 패패승승승이라는 이재동 수고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2-0이라는 무게감은 확실히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2-0이 된다면은 팀 임펄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판만 이기면 그대로 결승전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고 팀 SM 선수는 이번 경기를 이겨야지만 조금은 부담을 덜 수가 있겠죠. 네. 다이러스 선수의 표정이 약간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첫 번째 갱킹도 다이러스 선수의 퍼스트 블러드도 다이러스 선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다이러스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계속해서 뭐 이 러스트 보이 선수 얘기하면은 이제 항상 이제 따라 붙는 게 팬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에 좀 아쉬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멈춰야지 인격적으로 이제 디스를 하게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방금 전 경기에서 산토린 선수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뭐, 니달리 창 적중률도 굉장히 좋았고, 창을 맞춘과 동시에 니달리 스킬 활용도도 굉장히 눈에 보였던 경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산토린 선수의 플레이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네. 자, 과연 어떤 플레이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면은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여기서 만약에 팀 임펄스가 지금 이기게 되면은 기세 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팀 리퀴드하고는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 플레이오프 때도 승패승승 굉장히 좋은 경기 결과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두 번째 경기도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은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간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기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은 C9과의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패배하는 팀은 팀 리퀴드와의 3-4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어쨌거나 뭐 어느 팀이든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우승컵을 두고 싸우는 거냐 아니면은 챔피언십 포인트 50점을 두고 싸우는 거냐는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판과 비슷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TSM 선수들. 네. 그에 반면에 팀 임펄스 선수 초반에 드래곤을 챙겨가면서 그 스노우볼링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경기 양상이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현재 시간 오전 7시. 네. 저희는 이제 7시간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씻어내릴 만한,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북미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면 네. 좀 잠을 잘 못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에도 큰 경기인데 좀 당연히 떨리고 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제 팀 임펄스의 플라이 코치죠. 그렇습니다. 플라이 코치가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네 TSM 선수들이 말 그대로 IM 카토비치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방금 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을 그대로 이번 경기로 끌고 오면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일단 블루 사이드에서 팀 임펄스가 경기를 준비를 하는데 팬피 준비됐네요. 팬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주하니. 자, 확실히 임팩트 선수가 약간 수비적인 챔피언보다는 공격적인 챔피언을 좋아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럼블을 배난 거고,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 역시 비어스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 연습을 했던 경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모르가나까지. 네, 모르가나는 확실히 순간적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임팩트 선수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탑 모르가나라는 챔피언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책 방무도가 조금 미약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11일까지 베인된 가운데 마지막 뺀 헤카림입니다. 자, 과연 이번에도 강타 텔레포트를 든 시바나를 꺼내 들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팀 임펄스 쪽에서 첫 번째 챔피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룰루도 살아있거든요. 자,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 무르고스 그냥 가져가네요. 자, 확실히 다이러스 선수가 약간 공격적인 챔피언보다는 수비적인 챔피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바나라든가 요리까지 이렇게 강타 텔레포트를 들 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챔피언들은 안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TSM의 선택은 또다시 룰루입니다. 확실히 룰루가 조금 안정적인 챔피언이기도 하죠. 라인전에서 반짝반짝 창으로 라인 클리어도 가능할 뿐더러 한타가 벌어지게 되면 급성장과 도화조 픽스 거기다 변덕쟁이로 자신들의 아군을 서포팅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라가스와 룰루가 선택이 됐습니다. 오, 러쉬. 네. 네. 리신 꺼내나 싶었습니다만 우디르. 우디르와 제이스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 야소를 보니까 알겠네요.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네, 네. 네. 야소는 안 되고요. 네, 러쉬 선수 한 번 더 눈으로 꺼내므로써 이제 오브젝트에 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 같죠. 노틸러스까지 임펄스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팀 임펄스 선수들 지금 조합만 놓고 봤을 때 CC가 강력합니다. 노틸러스가 닷주의견인가 폭레로 띄워주게 되면은 그대로 우르곳이 수류탄을 적중시키면서 초등역학 위치 전환기로 위치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탱키함의 대명사들도 이제 계속해서 들러붙고 있고, TSM 일단 바텀듀로 완성시키는 건가요? 쓰레쉬와 징크스. 와일드 터틀 선수의 징크스는 또 일품이죠. 명장면도 워낙 많이 만들어냈던 징크스다 보니까 와일드 터틀이 가져갔습니다. 오, 특패. 이렇게 되면 탑으로 고실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일단 이 픽 그렇죠. 그대로 간다면 코그모와 트위스트 페이트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 카서스! 샤오웨이 샤오 선수가 두 경기에서 700개의 CS를 파밍한, 그렇죠, 30분 만에 풀템을 완성시켰던 그 전설의 카서스가 챔피언 픽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단 코그모도 굉장히 좋은 게 앞에서 원드루르곳이죠. 이렇게 되면은 탑 케넨의 원드루르곳 미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팀 임펄스 선수들 조합 장판 조합입니다. 노틸러스의 폭레로 에어건이 띄어지는 순간 카서스가 부패 데미지도 넣어주면서 황폐화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케넨이 전멸 딱 쓴 후에 복수의 소용, 아, 네, 날카로운 소용도인가요? 아무튼 궁극기를 통해가지고 순간적인 CC기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팀 임펄스 선수들 장판 조합 꺼내왔습니다. 저 TSM이 지금 미드 카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아지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지르가 나오면 굉장히 좋은 게 진입하는 챔피언들이 많을 때 황제의 진영으로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제 경기에서도 아지르가 이제 CC기 일로 이제 무장된 조합을 그냥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죠. 아리, 오, 비역수 선수의 아리 또 엄청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상대편 샤오웨이 샤오 선수의 카서스입니다. 그렇죠. 카서스가 그냥 미드에서 솔킬 각을 주지 않으면서 더티 파밍 후에 자신의 성장세만 계속해서 늘려나간과 동시에 진홍곡으로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 어시스트를 챙기면은 카서스가 더욱더 웃을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챔피언? 어? 어? 강차 우르곳의 소환사 주문 상태가 이상합니다. 네, 그냥 하는 건 그냥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원딜러가 플래시가 없으면은, 그렇죠, 전멸이 없으면 우르곳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지금 상대 서포터는 스레시란 말이에요. 소환사 주문을 못 바꾼 걸까요? 아니면 의도한 걸까요? 의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게 원딜러가 전멸이 없고 회복이 없으면 라인전에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정글러가 노틸러스다, 아 정글러가 이제 그라가스다 보니까 전멸 배치기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바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과연 이 강타 텔레포트를 그대로 들고 나왔을지 일단은 선수들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소환사 주문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오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바꿨습니다. NALCS 스프링 플레이오프 중견시전 B조 두 번째 경기입니다. 팀어버스가 블루, 레드가 TSM입니다. 뭐 아무래도 바꿔야죠. 그렇죠. 네. 바꿔야죠. 그렇습니다. 설마 원딜러가 강타 텔레포트 들면서 뭐 어느 라인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플레이는 안 나오죠. 확실히 원딜러인데요. 그거 하는 순간 팀원에게 그냥 맞... 예, 아주 끝나고 이제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뭐 강타 텔레포트 탑솔이 아니라 그냥 뭐 평범한 탑라이너들끼리의 대결이 됐는데 임팩트 선수의 캐넨. 그렇죠. 임팩트 선수는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비형 챔피언보다는 공격성이 강한 챔피언들, 거의 다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챔피언들을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캐넨과 룰루의 라인전 구도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원딜 누르고 롱서드와 마나 포션, 체력 포션까지 갖춰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우르곳이라는 챔프가 마나 소모가 심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인전에서 조금 버티기 위해서 마나 포션을 구비한 것 같고요. 네. 샤오웨이션 선수가 이제 이 카서스를 꺼냈을 때 의뢰하는 행동이 네. 주방에 가서 춤추고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안 보여주네요. 네.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승전을 향하는 경기다 보니까 조금 긴장감 있게 플레이해야죠. 네. 살짝 조짐이 보이긴 해요. 네. 가서 막 예 하면서 이제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오늘은 굉장히 얌전합니다. 샤오웨이셔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는 맛이 있는데. 자 거기다 과연 오, 이거 아드리안? 네. 오 이거 원딜러에게 주려고 했던 거를 잘 막았죠. 하지만 이거 HP가 많이 빠지겠는데요. 포션 하나 뺐습니다. 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러쉬 선수가 5분쯤 3레벨 타이밍 때 드래곤을 가져갈지도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저 러쉬 선수 두벅두벅 걸어서 상대편 블루오프 쪽으로 가고 있고 양팀 바텀 듀오가 탑에서 마주했습니다. 이거 블루오프 카운터 정글한 후에 드래곤을 챙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누누 정글에 잡아먹기 스킬을 사용하면은 자신의 체력도 회복이 되거든요. 자 계속해서 러쉬 같은 구도로 가는데 만약 이걸 TSM이 못 잡는다면 자, 그것도 그대로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임팩트 선수가 지금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거 보니까 그대로 드래곤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토린 도망쳐야죠. 수통 굴리기로 블루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라가스도 확실히 만화기반 챔피언이다 보니까 아 이거 심수술만 욕심냈어요. 러쉬 감사해요. 하지만 둘 다 강타 있는데 강타 싸움 터졌어요. 예. 자 러쉬가 이거 전멸 빠지겠는데요. 룰루가 합류합니다. 자 받아다 자 이거 전멸 써도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이쪽에 그럼 그렇죠. HP가 많이 빠졌거든요. 자 반짝반짝 자 버스블러드 이거 오히려 임팩트도 위험해요. 전멸 빼야죠. 전멸 빼야죠 임팩트. 근데 안 써도 돼요. 네, 안 써도 됩니다. 네 잘 빠졌습니다. 자 주도권을 내줬어요 러쉬. 딱 버프를 내줬습니다 그냥. 일단 침착하게 플레이해줬습니다. 임팩트 블루워프를 먹고 빠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아쉬움이 남네요. 약간 좀 무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카서스 아리가 전멸 매역으로 호응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인사 네 아침 인사처럼 이제 술통을 던져줬어요. 자 임팩트 자 들어가가지고 속성 걸어주고 딜견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이거 이번엔 역으로 러쉬 선수가 또 위험하죠. 사용 성공. 사용 성공 맞았어요. 아 이거 이걸로 자 사실 제이 슬로까지 걸어주고 와자 퍼까지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슈마이어까지 써서 넘어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잡았으면 산토리의 추가 기록이 러스트보이 뒤쪽으로 가는 건데 걔네는 여기로 텔레포트 썼는데 룰루는 아래쪽으로 텔레포트 썼어요. 러스트보이가 타겟팅이 되고 있으면 러스트보이 잡아내고 거기다가 지금 팀 임펄스 선수들이 지금 아 와일드 토탈 자 도망칠 수 있을까요? 추격합니다. 아 네 이거 처형이에요. 네. 하지만 누누? 네 누누. 아, 네. 처형. 아 바로 코앞에서 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러시아에서는 아쉽겠습니다. 확실히 방금 전에 진영이 팀 임펄스 선수들의 진영이다 보니까 샤오행 샤오 선수 합류도 좋았고요. 네. 거기다가 케넨은 이쪽으로 텔레포트 썼는데 룰루는 지금 라인 쪽에 텔레포트 썼거든요. 네. 자 여기서 순간 이동 싸움이 됐는데 여기서 아드리안 선수의 전멸력도 굉장히 좋았고 합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케넨이 전멸을 사용해가지고 산토리 선수도 잡아낸 것 같고 고요. 네. 막았어요. 배치기를. 일단은 팀 임펄스 선수들이 일단 TSM은 정글러가 2킬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TSM은 탑과 미드가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카소스가 킬을 챙겼다는 것도 일단 의미를 둬야겠고 이펙트 선수가 쌍버프예요. 아, 쌍버프가 돌고 돌아와서 이번에 케넨에게 갔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평타 견제가 심한 케넨 같은 경우 저 레드버프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도란 검까지 들고 왔고 이제 방출한 오봉까지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물론 룰루가 반짝반짝 창으로 라인을 클리어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케넨이 쌍버프를 들고 있다 보니까 견제는 심하게 넣어줄 수 있죠. 네. 자 근데 블루는 아까 아예 남아 있었네요. 저 지금 블루버프를 먹으면은 이거 샤오웨이 샤오 선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7분과 8분 사이에 블루버프가 나오는데 네. 지금 먹었다는 것은 거의 11분쯤에 블루버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카소스가 더티 파밍할 수 있는 상황이 늦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파밍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누 이번에 한번 다이브 진홍고까지 들어옵니다. 와일드 터틀 자 여기서 뭐 하나 잡아야죠. 와일드 터틀 포커싱 되나요? 자 잘 빠졌습니다. 자 뒤쪽에 네. 크라가스 크라가스가 넘어오면서 데레즈 전세 역전 가능한데요. 자 이거 아리가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지면 일단 카소스가 아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카소스가 진흉이 갈렸어요 지금. 아드리안 산토린 선수의 체력도 가리키고 있다. 자 아드리안 다출견이 들어가는 러스트보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리가 넘어오고 있어요. 도메 레턴 자 산토린이 지금 배치기로 밀어냈죠. 와일터틀이 지금 킬 기록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와이폴로까지 비어스는 약간 돌아서 왔어요. 샤오웨이샤오 넘어왔으면 탈지거리 상태의 와일터틀 카소스가 지금 부패와 황폐화로 지금 데미지 다 넣어줬죠. 네 방금 전에 비어스 선수가 약간 조금 아래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팀 임펄스 선수들이 이득을 많이 챙겨갔죠. 정글러와 원딜러가 킬을 기록했습니다. 럭스보이 선수 방금 전에 정말 플레이가 좋았습니다만은 순간적인 판단에서 팀 임펄스 선수들이 앞서갔었죠. 네. 자 럭스보이 선수가 진짜 이거 다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했는데도 아 약간 지금 뭔가 한끗 부족합니다. TSM 임팩트 선수는 그냥 네. 무난하게 버티고 있어요. 저 거기다가 지금 와일드 터틀 선수가 확실하게 말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보통 원딜러들이 광전사의 군화를 선택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곡갱이라던가 BF 대검을 가는데 광전사의 군화를 갔어요. 소위 말해서 완전히 말렸다라고 해도 저런 아이템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광전사의 군화를 먼저 올렸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폴로 선수 지금 여신의 눈물 스택 척척 쌓고 있고 야만의 몽둥이까지 구비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라인 프리징 한 후에 수류탄 한번 맞게 되면 와일드 터틀 선수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바텀 듀오 라인 준이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합니다. 너무 극단적인데요. 그 정도의 차이가 나고 네. 있어요 지금. 네. 정말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어중간에 지금 라인을 얼려 붙이고 있습니다. 딜 교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저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 프리징 하면은 바텀 듀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자 징크스와 슬래시가 집에 가서 뭘 할까요? 일단 바텀 라인 내려가. 듯합니다. 바텀 라인에 내려가면은 팀 임펄스 선수도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은 케넨이 꾸역꾸역 파밍하고 있습니다. 음전자마터까지 두르면서 룰루의 딜을 또 감소시키고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바텀 쪽으로 모이면서 수적 우위를 통한 드래곤을 챙겨가는 판단도 좋거든요. 어쩌면 TSM이 이득을 가져갈 만한 게 있으면 빨리 이제 챙겨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텀 듀오가 다시 한번 라인스업 했다는 거 봤기 때문에 팀 임펄스 선수의 바텀 듀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밀고 용 쪽으로 합류를 하겠죠. 자, 산토니가 러스트 보이가 상대편 정글 쪽 시작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누가 탑 중에 간다는 핑을 찍었는데 노틸러스 6레벨이거든요. 다이로스 한 번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아직까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SM 다이러스 위험해요. 폭레 들어가고요. 러쉬입니다. 러쉬입니다. 초동역과 위치 전환 기가 이거 왜 안 쓸까요? 예. 거절. 오마이걸. 네. 자, 초동역과 위치 전환기 왜 안 써도 된다 있죠? 이건가요? 네, 안 써도 돼요. 예. 네, 안 써도 됩니다. 캐는 지금 여기서 뭐하죠? 이펙트 선수는 지금 이거 어쩌지? 구경? 이거 네. 들어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폭레로 에어번을 띄운과 동시에 이제 아폴로 선수가 산성 추조탄으로 마무리 지었죠. 절대 용도로 또 슬로까지 걸어준 게 효과를 거뒀습니다. 자, 여기서 임팩트 선수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어쩌지 지켜봐야 되나요? 집으로 귀환하나요? 아, 안 되겠다. 집 가야지. 그렇죠. 정말 닌자처럼 은신의 귀재처럼. 그렇습니다. 어? 어? 네. 네, 이렇게 되면 TSM 선수들이 드래곤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시야 장악을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자용 두들기 시작합니다 TSM. 자, 드래곤은 깔끔하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죠. 왜냐면 바텀 조가 이제 멀거든요. 누누도 이제 막 나오고 있고요. 자, 러스트 보이 산토린 와일터트리 용을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비어슨과 샤웨이 샤오는 계속해서 라인전 하고 있는데 카서스가 그렇게 예상 외로인지 실수를 많이 먹고 나지 못하는데 여기서 아드리안 일단 폭레는 없습니다. 그래도 전면 견인이 빗 나갔어요. 아, 이거 일단 큰데 러스트볼 일단 속파 걸어줬습니다. 패시브로 아스 통 폭파 거기다 사형 성공하지만 여기서 산성 추진성과 진홍공 가게 주어라. 가게 주어라. 누누의 눈덩이가 갔어요. 카서스 심으로 어시스트를 챙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시스트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방금 전에 가게 두라니까 가게 두라니까 왜 안 놔두냐고 왜 붙잡아 니들이. 정말 아쉽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카서스의 진홍구 쿨타임이 거의 한 140, 50초 정도 되거든요. 1레벨 네. 한가득이거든요 기다리는 게. 불로도 못 먹어요. 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역시 누누의 날카로운 갱킹과 노틸러스의 순간적인 CC기 활용으로 깔끔하게 잡아내는 성공을 했었죠. 자, 임팩트 선수가 이제는 와일드하드가 러스트보이 듀오를 상대합니다. 자, 지금 우르곳이 아이템이 척척 갖춰지고 있고 카서스도 물론 아리에 비해서 CS 수급량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킬과 어시스트로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켰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팀 임펄스 선수도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드래곤은 TSM 선수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스노우볼링을 굴리게 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1스택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산토린 비역슨 와일터틀까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오지마 꼭 채웠습니다. 지금 킬에서 차이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TSM 선수들이 바텀과 미들 차타워를 먼저 밀었기 때문에 글로벌 골드에서는 그렇게 밀리진 않습니다만은 팀 임펄스 선수들이 지금 탑 바텀 1차타워를 밀게 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하이 선수가 네. 미쳤죠. 네. 진짜 이 경기 게임은 미친 겁니다. 진짜 미친 하지만 여기서 게임이 돼요. 케넨 노려보는데 케넨이 지금 눈치치고 뒤쪽으로 빠지는데 랜턴 타고 넘어갑니다. 사스틱 오! 아~ 메옥이랑 사스틱 둘 다 잘 피했어요. 전멸로 임팩트 있는 전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틸러스와 카서스가 미드 1차 타워를 압박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 바텀 2차 타워를 압박시켜줄 수 있는 건 팀 임펄스거든요. 일단 서로 1차 파괴했습니다. 탑과 바텀. 근데 미드가 일단
네. 블루버프 카운터 정글도 카소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을 수밖에 없죠. 저 블루 원래 비역순 블루거든요. 그렇죠. 자, 분위기 좋습니다. 팀 임펄스. 자, 비역순은 블루 없이 게임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까 예, 러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걸려나 봅니다. 그 킬 뺏어먹은 게. 그렇기 때문에 블루버프도 양보를 해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화해의 블루버프예요 저거는. 네, 분명 블루버프를 최근에 먹었었는데 다시 한번 주면서 네. 카소스의 성장세를 조금 돋보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거 먹고 화 풀어. 샤오웨이샤 선수들 마음의 문을 열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드라이너 두 명 모두 다 지금 분당 실수 10개를 챙겨갔거든요. 투명 감주자들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저게 의외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맵 네. 찍어놓고 딴 거 보면 몰라요. 그렇죠. 약간 이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쪽에다가 이 벽 쪽 사이에다 설치하면은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 진영 자체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경우가 다다합니다. 다다해요? 다수. 네. 예, 알겠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예, 마늘 따가 두 개니까 많다는 거죠. 네, 허다합니다. 허다도 네. 있고 뭐. 예, 알겠습니다. 경기가 많아지니까 어력도 많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자, 네. 이거 일단은 팀 임펄스 선수의 진영이거든요. 노틸러스 폭래? 폭? 네. 저런 좁은 진영에서 싸우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판 조합인 팀 임펄스 선수들이 좋다 보니까 TSM 선수들이 그냥 빠진 거죠. 그렇죠. 자, 용이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샤오웨이샤 선수가 일단 집으로 귀환을 해서 용싸움 준비하는데요. 영겁의 지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미드라이너의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카서스가 지금 계속해서 더티 파밍을 통한 CS 격차를 줄여나갔죠. 거기다가 음전자의 망토를 갔거든요. 저게 큰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리가 순식간에 혼령주주로 파고들어와서 매혹을 통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을 한번 막아내는데 이제 한몫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자? 알겠죠? CC기도 강력합니다, TSM. 부시장이 숨어있는데, 자, 네, 안 가요. 냄새 맡았어요. 이거 근데 방금 전에 살짝 위험할 수도 있었던 게 말 그대로 장판 조합입니다. 오. 네, 장판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 랜턴. 자. 지금 케넨이 뒤쪽으로 텔레포트 탈 수 있는 와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펑페어! 자, 샤오웨이샤 올렸는데 매혹까지 들어가면서 아 근데 네. 확정적으로 딜을 예 퍼부을 수 있을 만한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용 성공은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뭐 파고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했었고요. 저거 갑니다. 임팩트. 자, 하지만 지금 샤오웨이샤 선수의 HP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용으로 이어지게 되죠, TSM. 하지만 지금 딱 방금 전에 맵에서도 봤듯이 와드가 너무 좋아요. 케넨 뒤쪽으로 파고 들어오고 폭맨 들어갑니다. 자, 폭맨 비역스는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자, 지렁거 일단 산토니 아드리아 잡겠습니다. 룰루 들어오는데 룰루가 왜 여기서 텔레포트 잡았죠? 초월과 위치 단하기 일단은 뒤쪽으로 미쳐내는 성공. 오, 이거 다이러스 선수의 판단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서폭과 탑을 교환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봐야 되는데 비역스 아 마나 없습니다. 비역스 마나 없어요. 하하하하하 예. 러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지금 TSM 선수들이 한 바퀴 삥 돌아서 합류하기 때문에 미드 1차 타워를 충분히 압박시켜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이러스 선수의 텔레포트가 빠졌기 때문에 그대로 용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팀 임펄스 하지만 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미드 타워를 압박을 넣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데 오 핑이 찍혔어요. 그렇죠. 할만하죠. 왜냐면 그라가스가 집으로 귀환한 걸 방금 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빠르게 먹고 집 도망치면 됩니다. 팀 임펄스. 자, 임팩트를 필두로 일단 상대편의 진호를 막아내고 있는데요. 러시 선수까지 확인을 해. 자, 뒤쪽에 아드리안이 다이러스 선수 끌어놓고요. 네, 임팩트 없어요. 임팩트 채널 없습니다. 아폴로가 지금 계속해서 딜 넣어주고 있죠. 자, 와이터트 와이터트 한방초 실드 러시 탈진. 러시 위험해요. 러시 위험해요. 전멸 없죠. 셧다운. 자, 이거 용 먹고 도망쳐야 됩니다. 하지만 임팩트! 임팩트! 술통 폭발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 그라가스 배치기가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뒤쪽에 비옵스 바텀에 치타 없어요.
자 지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 홀령준주 돌아와요. 아리 홀령준주 돌아와요. 홀령준주 돌아왔습니다. 비영순이 쫓아가죠. 더블킬. 비영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멸매용. 아 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방금 전에 팀 이펄 선수들이 드래곤을 가져간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비혁순 선수의 깔끔한 플레이가 굉장히 돋보였죠. 네. 오. 저긴 안 보였을 리는 없을 텐데요. 네. 여기서 일단 임팩트 선수가 사형 선고로 끌림으로써 광범위한 스킬이 없죠. 지금 팀 이펄 선수의 조합이. 네. 거기다 여기서 와일드 터틀 선수가 산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오 비혁순 견제 문제 러쉬 일단 살았습니다. 저 정말 러쉬 선수의 스킬티가 조금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잡아먹기를 이제 눈덩이 다음에 잡아먹기를 마스터하지 않고 끌어오르는 피 스킬을 먼저 올려주고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정글링보다는 자신들의 챔피언들을 서포팅해주거나 아니면 눈덩이로 데미지를 넣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이제 보통 이제 누누 정글이라고 하면은 오브젝트 컨트롤 정글을 장악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는데 러쉬 선수는 이제 색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방금 전 용싸움에서 TSM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한다고 좋은 판단했던 게 케넨과 카서스의 궁극기 쿨타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그 긴 타이밍을 잘 노렸다고도 볼 수 있었죠. 루고시 일단 탄딜차 파워가 이제 파괴했습니다. 용 쪽에서의 한타는 밀렸습니다만은 어쩌면 간에 팀 임펄스도 나름대로 이제 2점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비혁순 선수가 킬을 기록한 것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죠. 네. 어쩌면 서로 필요할 만한 것들은 다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확실히 TSM 선수들의 조합이 징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 전부 다 예. 네. AP 기반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금 정글러와 원딜러가 헤르메스의 신발을 갔거든요. 일단 마법 무효 방패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감소시켜줬는데 아드리안이 오히려 비어스 위험합니다. 네 타겟팅이 됐습니다만 그건 살았고 이게 원딜이든 서포시 이 미드든 우르곳은 세요 지금까지. 그렇죠. 우르곳이 수류탄 한 번만 맞추게 되면 그대로 들어가는 산성 추적탄 데미지가 강력하죠. 그렇죠. 우르곳 강하다고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무섭죠? 목숨 걸고 지금 중계하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 우르곳이 초반에 여신의 눈물을 빠르게 구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라마나가 곧 있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강한 우르곳이 지금 더욱더 추진력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러스트보이를 네. 필두로 일단 TSM 선수들이 탑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깔려있는 와드 하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 지금 바텀에 우르곳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TSM 선수들 탑 2차 타워를 압박시켜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이거 조금 기분 나쁘죠? 카서스 입장에선. 그렇죠. 카서스 입장에선 불쾌합니다. 이거 우르곳이 왜 바텀에 있었죠? 2차 타워까지 그대로 내줬습니다. TSM 이펄스 이거 원딜러가 바텀 2차 타워 있으면 당연히 딜루스가 생기면서 TSM 선수들이 그냥 기회가 되는 거였거든요. 잠깐씩 네. 이제 운영의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탑 2차 타워를 주면 그대로 운영 싸움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팀 이펄스 집중해야죠. 날개 하나가 제대로 꺾인 상황. 우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포시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TSM 기지개 폈죠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 순간적으로 한타를 땅하고 부딪히게 됐을 때 장판 조합을 가지고 있는 팀 임펄스 선수들이 한타를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만은 다음 드래곤 한타 때 TSM 선수의 주 딜러인 아리의 전멸이 돌아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와일드 터틀 선수도 전멸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한타 때 포지셔닝만 잘 잡게 된다면 확실히 승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팀 TSM. 네. 이 팀라이너 모두 순간이동이 있는 상황. 용 50초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시야 싸움 들어갔습니다.
팀플 선수들이 하나같이 이제 상대편 정글 근처에서 배회하면서 네, 움직임을 읽고 있는데요. 팀 임펄 선수들 입장에서 발기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이동속도 버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케넨이 파고 들어간과 카서스가 구도를 잡기엔 편하거든요. 네. 발기를 무조건 잡아내야 됩니다 이번에. 자, 카서스 심연의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이 케넨이 진입하거나 카서스가 전멸을 앞으로 쓰면서 각도를 잡았을 때 밀쳐낼 수 있긴 합니다. 그것도 한 명이고 러쉬. 어, 러쉬 사용성 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역으로 오히려 노려볼 수도 있거든요. 체력 반 날아갔습니다, 러쉬. 고통의 벽을 사용했습니다, 샤오웨이 샤오. 근데 네. 지금 만화 상태가 그렇게 고르진 않아요. 자, 임팩트 선수의 움직임이 와드를 통해서 감지가 됐고. 자, 케넨. 네, 혼자 있다가 지금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아군과 합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바이기 잡아내야죠. 이동속도 버프 증가 중요합니다. 자, 용 등장했습니다. 자, 거기다 케넨이 지금 전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건데요. 폭레로 확정 CC 넣으면서 그대로 한 명 잘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쓸쓸합니다 지금. 일단 용을 먼저 두들긴 건 팀 1퍼스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혁순 선수가 미드라인 클리어하면서 운영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팀 임펄스 빠르게 판단해야겠죠. 계속해서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팀 임펄스의 선택은 후퇴입니다. 이거 드래곤을 너무 무난하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용을 내주고 이제 뭘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용을 내준 다음에는 뭐 탑을 가져가거나 포탑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라인전에서 강하게 압박 넣어주면서 CS를 챙기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게 지금 라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양팀 모두. 자, 그냥 용 내줬습니다. 용 내주기만 했어요. 딱히 가져가는 건 없었습니다. 확실히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이 진영을 붕괴시켜줄 수 있다 보니까 케넨이 조냐의 모래시가 나올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같죠. 좀 더 확실한 타이밍에 싸우겠다.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임펄스. 그도 그렇게 이제 아까 불안정하게 싸울 때는 그냥 확 밀렸거든요. 그렇죠. 장판 조합의 특징이 딱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한 명을 잡아내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팀 임펄 선수를 지금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죠. 블루를 플레이한 다이러 선수가 이번에 루다의 메아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룰루가 뭐 라바던의 죽음 모자를 감으로써 주물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팀원들을 서포팅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루단의 메아리를 올림으로써 라인 클리어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운영 싸움에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 선택은 굉장히 좋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폴로가 뭐 바텀 라인 밀기 시작합니다. 뒤쪽에 러쉬 선수의 누누도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파밍하고 이제 뒤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초반에 어, 여기서 샤오웨이 샤오 잡히면 아 탈진 걸고요. 여기서 임팩트 맞아 네, 맞아 맞았고 자 초반 맞았고 초반에 아 여기서 임팩트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다 진원고까지 들어가고 폭레 터집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우르곤 우르곤이 전멸 초도역한 위치 전환기 수도 폭발로 밀쳐냈습니다만은 자 밀쳐냈습니다. 오 우르곤 오 네 비어서 살았어요. 앞에서 시간 잘 버텨줬는데 아 여기서 근데 급성자 다이러스 어 그래도 살았어요. 살긴 살았습니다. 와 근데 TSM 진짜 이 케미컬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특히 러스트보이 선수의 방금 전에 랜턴도 굉장히 좋았고 다이러스 선수가 전멸 급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한 명 잡히고 다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 TSM 선수들이 압박을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장판 조합의 단점이 쿨타임이 긴 거거든요. 지금 카서스의 진홍고도 쿨타임이 지금 반도 안 돌았고요. 케넨도 반 이상 안 돌아왔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TSM. 바론 가도 되고요. 바론 갑니까? 바론? 바에게 잡고 바론 갑니까? 팀 임펄스의 와드가 갑니까? 없는데요. 일단은 낚시 플레이도 가능하죠. 사용 선거 비나갔습니다. 자, 하지만은 바론 먹다 자, 낚시 어디서? 플레이! 아드리아! 단출견이! 실패를 하고 아폴로 들어옵니다. 아폴로!
버텨내는데 힘들죠. 궁극기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카서스랑 케넨이 궁극기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런 좁은 지형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있었으면 그냥 파고 들어갔죠. 그렇죠. 지금 원딜러와 서포터가 아웃이 됐기 때문에 바론 쪽을 갈만한데 한 번 더 다시 플레이. 와 진짜 지독하게 다 식었는데요. 자 술토 폭발 돌아왔습니다. 샤오웨이 샤오 적진형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케넨의 궁극기가 아쉽게도 조금 없다 보니까 쿨타임이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수조차 없었죠. 자 이득 순식간에 보고 있습니다. TSM 자 이거 비옥슬의 성장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건 역시 방금 전에 누누가 전멸로 비옥슬 선수를 따라간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론 쪽에 시야가 없다 보니까 노틸러스가 집으로 귀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비옥슬 선수가 혼령질주를 잘 파고 들어간 거고요. 네. 네 여기서 비옥슬 선수가 혼령질주를 파고 들어가고 변덕쟁이로 이동속도 버프까지 받았습니다. 다출견인도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가 4세체 찍으로 끌어왔고 아폴로 선수가 반항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고요. 자 이제 용 1분 30초 남은 상황에서 팀이 벌써 선수들이 일단 미드라인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케넨이 파밍하고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간에 그래도 이제 믿을 구석들이 있어요. 팀 이펄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장판 조합이다 보니까 카서스의 진흥고가 캐넨의 날카로운 소용들이 돌아올 때 그 타이밍만 노려가지고 딱 파고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카서스랑 캐넨이 앞에서 딱 버텨주기만 해도 뒤쪽에 오르고 지금 뭐 큰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데미지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SM 선수들 그냥 두고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랑아스의 술토 폭발과 스래쉬의 탈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고 또 거기다 룰루가 급성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은 많습니다. 케넨의 지금 조연회와의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끌지 가야 돼요. 팀이 벌써는 자 정당한 영광 키고요. 사슬 아 사용소고 빗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룰루의 변덕쟁이가 순간적으로 CC가 들어가면은 정말 포커싱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비옥슬 라인 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드래곤 뺏기면은 팀 임펄스 선수 입장에서 누누를 가져온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자 한 번 더 낚시. 지금 시야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죠. 아슬아슬한데요. 이거 지금 부시나 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스트보이와 비역스 일단은 대놓고 얼굴 보였어요. 아래쪽에서 욕 먹고 있죠. 그라가스가 중앙에서 용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득입니다. TSM 자 용 챙기는데 성공했습니다. TSM 3스택 쌓았어요. 자 이번에 바이러스 선수가 루데네메를 가지 않고 라와돈의 죽음 보다 갔거든요. 확실히 라인 클리어보다는 자신들의 팀에 서포팅 해주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냥 저 아이템 자체가 딜이 잘 나오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역시 카서스도 조냐의 모래시계가 나왔고 케넨도 조냐의 모래시계가 나왔다 보니까 정말 이 장판 조합의 효율을 발휘해야 되는데 TSM 선수들이 잘 안 싸워주고 있죠 지금. 왜냐면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리할 때 싸우지 불리할 때 절대 안 싸우거든요. 그렇죠. TSM 뭐 캐넨의 궁극기가 빠진다거나 샤오웨이샤오 선수의 카서스 궁극기가 빠질 때 그때만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는 거지 두 궁극기가 살아나오고 있을 때는 그냥 안 싸워요. 싸울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팀 입장에서는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가기도 애매한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팀 이펄스 입장에서는 지금 밀리는 구도에서 그런 구도가 이제 완성이 되기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샤오웨이 샤오 선수의 카서스 비역슨 선수를 상대로도 지금 CS를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고템 3개 완성이 됐습니다. 존의 모래시계가 나왔어요. 샤오웨이 샤오. 자 미드 한번 또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미드 1차터가 밀리게 된 시점에서 팀 임펄스 선수들이 시야 장악에서 밀리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을 여러 번씩 하거든요. 팀 임펄스 뭐 케넨이 전멸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 한다던가 누누가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절대형들을 쓴다던가. 자 일단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을지요. 계속해서 TSM의 미드 밀고 당기기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바론 쪽으로 아마 방향을 틀어봅니다. TSM 선수도 노련한 게 바론 쪽 진영이 일단 좁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 한번 이거 메어 들어가면 아무리 탱키한 러쉬 선수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징크스가 잘 컸거든요. 자, 왈터스의 징크스가 3코 템이에요. 자, 지금 이거 케넨이 텔레포트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론 쪽으로 텔레포트 타면서 뒤쪽 라인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 TSM 선수들의 라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 팀 임펄스 선수 한번 빠져야 됩니다. 네. 자, 날로시 집으로 기원을 하고 아이템도 맞추겠죠. 이야, 이펜트 선수가 이제 서서히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정말 임팩트 선수가 왜곡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한 이니시에이팅을 열어볼 수가 있겠는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누구부터 지금 아이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방어 아이템도 이제 하나둘씩 두르기 시작하고 있고 질템도 나오고 있고 한타 꽝하고 부딪혔을 때 TM펄스가 이기면 또 구도 뺏기겠는데요. TSM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SM 선수 지금 안 싸우는 겁니다. 일부러 계속해서 대치 구도만 만들어내고 있지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약간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자, 바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이제 용 1분 50초 후에 등장합니다. 러스트보이 사형 성공! 닿지 않았습니다만 어지간간에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자락이 걸렸습니다. 아 진짜 아쉽겠네요 러스보이. 나름대로 거리 제거 한번 시도해봤던 플레이인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 카서스 16레벨 때 진홍곡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케넨이 몇 번만 이제 궁극기를 써서 비벼주더라도 충분히 전멸각이 나옵니다. 바론 쪽 가는 건 일단 안 좋거든요. 왜냐면 누누가 있어요. 거기다 좁은 지역에서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TSM 자, 일단 와드만 설치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와봐 하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갑니다 팀이 벌써. 그렇죠. 바론 안쪽에 와드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자, 미드 쪽으로 향하는데요 TSM. 어, 자 사유소가 앞으로 아플러 아플러 이거 얘기가 달라져요. 자, 수고장 타고 넘어가 임팩트 들어갔고 여기서 케넨 기억쓰니. 야 케넨 궁극기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전멸 들어가고 자 존야의 무릇이 있거든요 케넨. 하지만 변덕쟁이 그렇죠 깔끔하게 마무리 치웠습니다 여기서. 와 진홍곡 써봅니다. 과연 누가 잡힐까요? 어 아리도 지금 거의 실피로 살았어요. 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4명 아웃 바로 충분히 갈만하죠 TSM. 그렇죠 완전 땡큐죠. 방금 전에 케넨이 존야의 무리시가 있었는데 역시 룰루의 변덕쟁이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케넨이 존야의 무리시도 키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진짜 러스트보이 선수의 사형성도 기가 막혔고요. 자 그래서 바로 가져갑니다 TSM. 이제는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먹음과 동시에 드래곤도 충분히 TSM 선수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혹 들어가고 사형선고 연계가 들어갔네요. 이야 진짜 거의 다 폭레까지 러스트보이 선수에게 들어가면서 약간 아쉬웠고 여기서 샤오웨이샤오 선수도 각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팩트 선수도 각도를 잡을 수가 없었고요. 여기서 네. 존야의 무리식을 켜야 되는데 변덕쟁이가 네 그 와중에 와이트 터트 선수는 계속해서 데미지를 다 넣어줬고요. 역시 이제 와이트 터트 선수의 징크스도 클라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5킬 상대수 6어시에 와이터틀의 징크스 4코 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드래곤도 TSM 선수의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게 일단 바로 버프를 들었기 때문에 운영 싸움에서 주도권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룰루가 지금 라인 클리어가 빠른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리와
강하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TSM이거든요. 미드 2차 타워, 바텀 2차 타워를 빨리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없어요. 네, 찾아봤더니 없고 TSM 선수들이 하면 미드라인 압박 넣고 있거든요. 일단 뒤쪽에 탱크 미니언도 하나 있습니다. 오, 이거 미드 억제기 타워. 와일드 터틀이 초반 라인 쪽에서 굉장히 말렸었는데 지금 CS도 우르곳에 비해 월등히 잘 먹었고 킬도 굉장히 잘 챙겨왔습니다. 억제기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거 룰루가 바텀 라인을 밀고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텀 2차 타워도 충분히 밀어낼 수가 있겠죠. TSM 자, 와드 지우고 바텀 2차까지 파괴합니다. 자, 힘들어요 팀 임펄스. 지금 뭐 노틸러스가 폭레로 들어간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케넨과 카소스의 전멸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긴 거. 러스트보이 러스트보이가 물리겠지만 나머지 딜러스들이 비어슨과 와일드 터틀이 지금 데미지 다 넣어주고 있죠. 와일드 터틀의 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르곳이 잡혔죠. 야, 와일드 터틀 지금 신난다 패시브로 앞라인 다 잡고 있고요. 와, 아트리안 안 죽었어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겠는데 저 체력으로 붙을 수가 없죠. 자, 와일드 터틀 신난다 패시브. 샤오웨이 샤오까지 진홍공 써도 아무도 안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었어요. 야, 와일드 터틀 정말 피지컬 장난 아닙니다. 어, 거기다 전멸매요. 안 맞았던 걸로 임팩트 왔거든요. 임팩트 잡혔습니다. 순간적인 데미지가 강력한 아리와 징크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두어 세트는 TSM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초반 라인전 구도도 정말 팀 임펄스 선수들이 분위기 잡아갔었거든요. 뭐 징크스가 선 광전사의 군을 가면서 딜루스도 심했고, 하지만 TSM 선수들 역시 라인 수합을 통해가지고 징크스를 키워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한타 때도 조금 조금씩 이득을 굴려나갔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죠. 네. 러쉬 선수가 이제 임팩트 선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가 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다음 경기 좀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플레이오프 함께하고 계십니다.